초속신앙 이런 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괜히 이름을 썼는데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쁘잖아. 아 뭔가 소리 내는 건데? 어? 나 얼굴 빨개졌어. 어떡해. 평소에 미신을 잘 믿는 편이에요. 오. 미신이요? 아니? 네! 믿어요. 난 안 믿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못 뽑았다. 아. 오늘 펜을 잘못 뽑았다. 함께 해주시느라. 방 안에 해바라기 그림 붙잖아요. 돈 들어온다고? 어, 해바라기 그림 이런 거 붙여놔. 방에. 중요한 날 전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 뭐 침대 방향이 화장실로 향하면 안 좋다더라. 저 풍수지리에 맞게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내 이름 쓰지 않기. 아, 저는 시험이나 오디션 보는 날에 아침에 미역국 안 먹기. 아 맞아, 미역국 안 먹기. 미역국 안 먹어. 괜히 나온 말 아닐 것 같아. 그치, 그렇긴 하지. 그건 왠지 좀 그래. 와. 그리스 땡땡땡땡땡 행운을 빌어준다? 이게 뭐야? 땡땡땡땡땡? 이게 그런 땡땡땡땡이 행동이에요? 많이 먹으면 그건 좋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행운까지 오면은 땡큐. 땡큐지. 뺨을 때리며 행운을 빌어준다. 이야! 딱이 때리면 곁털 밀으면. 신랑 신부한테 한다잖아. 그럼 하객이 하는 행동일 거 아니야. 꽃을 던지면 행운을 빌어준다. 아닌데? 포옹을 해주면 행운을 빌어준다. 사람들이 신랑 신부한테 해주는 거면 돈 주는 거잖아. 축의금. 축의금 주면 침을 뱉는다고요? 침을 뱉어서 행운을 빌어준다. 그리스에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서 침을 뱉기도 한다. 이거 되게 내 주전공이잖아요. 침을 그러니까. 뱉는다는 거. 아, 나 그리스 갔다 올게. 요즘 쌓인 것 좀 많아가지고. 그리스 가서 살아야겠네. 거의 그리스 가면은 행운 천지가 되겠네. 야 이거 괜찮다. 그럼 나는 이거 별로 안 친한 애들은 무조건 가지. 아 침을 뱉는 정도가 이렇게 패 이러는 건가? 막 가르침이면 막 행운을 온몸에 있는 거 다 끌어서. 저는 그 행운 받지 않을게요. 다음 브라질. 가방을 땡땡에 놓으면 안 된다? 무릎에. 그럼 막 복이 나간다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배꼽. 아 이렇게? 이렇게 힙세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가방을 삼바에 놓으면 안 된다? 브라질 삼바. 몸은 아닐 것 같고 왠지 어떤 위치일 것 같아. 의자에 놓으면 안 된다. 훔쳐가니까. 아 그건 도둑 맞을까 봐 나온 미신이야? 의자에 놓고 아 봤다. 왜 깜짝이야. 바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의자에 놓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책상이 좀 그래. 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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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의자. 책상. 오! 야 나 좀 브라질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방 주인이 가난해진다고 믿는다. 아, 가난해진다. 바닥에 내려면 돈 나간다. 나 오늘 아까도 바닥에다 되게 던져놓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나 맨날 바닥에 놓는데. 나도.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그 해바라기 그림이 다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쇄했네. 아, 아프리카 임산부는 땡땡땡에 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약간... 아니, 그러면 화장실!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살아? 아니, 아니겠지, 그러면. 음식점에 가면 안 된다? 무슨 먹지도 말라는 거야? 있어요? 답이 있어요? 힌트! 이 장소를 가면 아기가 그렇게 밝게 나옵니다. 마곡간! 어? 아니, 아니, 돼지들 사는데 뭐라 그러지? 같은 출산을 하는 장소인가? 닮아? 왜 닮아? 내 애가 뭘 닮지 않길 바라지. 나. 말, 소, 마파, 양. 동물원? 동물원 아니야? 근데 나 동물원 같다. 왜 이렇게 자꾸 동물원 같지? 임산부. 오! 예! 말이 너무 심한데? 짐승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 임산부가 동물원에 가면 짐승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 아, 왜 동물원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임산부가 가면은 그 동물들이 그 영혼을 뺏어간다. 동물이 아니네. 짐승을 닮는다는 거잖아. 뺏어가서 애가 잘 못 자란다. 뭐 이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 짐승. 아... 완전 격한 아이들. 독일! 문자를 들고 땡땡 하면 안 된다. 건배. 에이. 독일은. 맥주에 말한데. 맥주로만 하는 거지. 물잔이잖아, 이거는. 뽀뽀! 키스! 물잔을 들고 키스를 하진 않잖아. 너무 급하면은 물잔을 들고 이것도 내려놓지 못한 채 키스를 할 수도 있잖아. 떨어뜨리니까. 아니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아! 너무 양가. 물잔을 들고 기침하면 안 된다. 야 다 튀기는 거야. 물잔 독일... 들고 건배! 아!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지 물잔을 들고 건배하진 않잖아. 답이 있어요. 말하고 그쵸! 건배라니까! 아 건배 맞네.
술이 아닌 물로 건배를 하면 함께 마신 사람이 죽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물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약간 물잔 이렇게 둘이 들고 있으면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죽어라! 그러면 술 못 먹는 사람들은 물잔 들고 가끔 건배하잖아, 너 같은 애들. 술을 못 먹으면 물잔을 들고 건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야. 술을 못 마시니까 물 해가지고 이렇게 짠만 하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 다 죽기를 소망하는 거네. 아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 다 취해서 아, 죽거든. 중국 땡땡땡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빨간색. 빨간색. 빨강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죽는다고. 될 수 없다. 아니야. 죽었어. 중국은 빨간색 좋은 의미야.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복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는 아직도 우리한테 괜히 이름을 썼는데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빨간색인지 아닌지 몰라. 아니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빨간색이야. 땡땡땡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 파랑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거 아닌가? 빨간색 다른 일반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진시황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은 자르고. 빨간색! 봐봐! 중국의 진시황은 붉은색을 독점하고 싶어해 자신 외에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사형을 내렸다? 완전 나쁜 새끼네. 우와. 붉은색을 독점하고 싶어 했구나. 사형까지? 아 약간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시황의 애정색이요. 애정색이어가지고 그럼 만약에 진시황이 분홍색 좋아했으면 분홍색 쓰면 사형 내리는 거야? 아 핑크핑크해. 아무도 못 쓰니까 최애. 최애 색이어가지고. 근데 난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인도 소 배설물 위에 땡땡을 던지면 건강해진다. 동전 강에다 띵 이렇게 던지고 막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 여기 인도야. 돌을 카레. 카레를 던지. 카레를 어떻게 던져? 아유 애기 반지 예물. 근데 누가 건강해? 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 던져지는 게? 아이네! 아이를 던지면 건강해진다! 아니 그 그럴싸해! 힌두교를 믿는 사람? 아기를 던지면 건강해진다. 설마? 태야! 오! 야, 너 오늘 잘 맞춘다? 야, 미신왕인데? 미신왕! 소 배설물 위에 아이를 던지듯 내려놓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산다는 미신. 어떻게 그래? 애는 못 살아. 왜? 애는 뜨거워서 따뜻해서 좋을 수도 있어. 냄새 어떡해? 왜? 싫어. 아 던지듯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막 욕은 아닐 거 아니야. 욕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 흙 만지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면역력? 면역력이 좋다고 하잖아. 한국 땡땡땡을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깨요. 안 죽었네? 가끔 안 틀고 자면은 아 이게 미신이었구나. 그런 거 있어. 깨고 너 아직 살아있네. 방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은 이게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바람과 내가 호흡을 하는 거야. 이게 언밸런스 돼가지고 호흡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 분들이 계셨어. 그래서 이게 미신이 된 것 같아. 이게 미신이야 근데? 산소가 부족해져 죽는다고 오해해 생긴 미신. 어르신들, 거동이 힘드신 이제 복권노인인 분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하신대요. 오해야 오해. 오해. 이 세상 속에.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거나 그럴 때 꼭 문을 활짝 열고 자.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활짝 열고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선풍기를 항상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만 좀 때려. 전류가 나가서 불이 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생긴 거 같아. 인도네시아 밤에 땡땡땡을 하면 어머. 아 상상했어. 밤에 뭘 할까? 사람이 하는 행위. 아 밤에 사람이 하는 행위고 소리. 밤에 딥 키스를 하면 안 돼. 죽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 뭔가 소리 내는 건데. 나 얼굴 빨개졌어. 어떡해. 뚱뚱뚱. 진짜 야한 말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세 글자야. 세 글자로 만들어서 말해. 잠깐만. 성관계를 하면 안 돼. 아~ 세
세다. 역시 세다. 한결이 누나야? 누구야? 내리자. 연령층을 내리자. 밤에 쎄쎄쎄를 하면 안 된다. 아, 우리 갇혔다. 어떡해. 아, 거기 갇혔어, 지금. 아, 어떡해. 아. 청소를 함. 집청. 아! 인도네시아처럼 더운 지방에선 밤에 문을 열고 청소를 하면 곤충과 파충류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미신.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왠지 그럴싸하다. 할 순 있지만 곤충과 파충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밝은데 이 곤충들이 몰려들잖아. 와, 왜 생각을 못했지? 뭐가 청소를 안 하니까 그래. 미국 땡땡땡땡땡로 지나가면 안 된다. 사람의 머리로 지나가면 안 된다. 아, 나 이거 알아. 뭐야? 삼각형 사이로 지나가면 안 돼. 도무모 사이로. 어? 괜찮지. 뭐 이렇게 벽에 사다리 이렇게 세워놨거나 그러면 여기로 지나갈 일이 생기잖아. 그 삼각형 아래로 지나가면 엄청 안 좋대. 아, 어쩐지.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면 안 된다. 십자가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된다. 십자가 밑으로. 사다리 아래? 사다리가 벽에 기대어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상상이 되는 그 위치를 지나가면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형상이 되어 피했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다. 삼위일체. 몰랐냐? 몰랐어. 십자가 삐렸는데. 십자가였어서 기분이 좋은 거. 이렇게 벽이 있고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되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는 걸로 알아. 근데 그런 일이 흔한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사다리에서 뭐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왠지 위험할 것 오빠 같아. 오빠 그거 봤어요? 오상진? 거기 괜찮잖아. 그거 입간판 사이로 들어가는 거? 아, 거기, 삼각형인데? 거기 삼각형인데? 굳이 여기 아래로 지나가지 않지만 미국은 그렇네요. 캐나다. 좋은 일이 부정하지 않길 바랄 때 땡땡땡에 노크한다. 여기 책상. 머리에 노크한다. 정신 차려. 어? 괜찮은데? 머리에 노크한다. 배꼽. 자기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다. 머리! 나무! 옆집에 놓고 한다 이런 건가? 오! 옆집! 앞집? 아! 나무! 근데 옆집에 놓고 한다는 아닐 거 아니야? 내 이런 건데? 나무에 놓고 하잖아! 뭐? 몰랐어. 아니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부정타지 않게 나무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부정타지 않길 바랄 때 나무에 녹화한다. 나무에 사는 영혼에게 감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생긴 미신. 맞잖아! 우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랬단 말이야. 너 캐나다 학교 나왔어? 우와 신기하다.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러시아 땡땡꽃은 선물해서는 안 된다. 제비! 국화! 장미꽃. 은지꽃. 감히 날 선물해? 백합? 동백? 뭔가 되게 대중적인 꽃일 것 같아. 꽃일 것 같아. 장미꽃. 죽은 꽃. 시든꽃. 근데 시든꽃은 뭐지? 아는 형님 알지? 죽은꽃. 알지? 죽은꽃. 시든꽃. 말린꽃! 뭐? 근데 장미꽃 확신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의 뭐 그냥 불행한 숫자. 우린 4가 그 죽을 숫자여가지고. 만개꽃? 만개. 아니 그 만개라는 게 있지 않냐? 그게 숫자라 하잖아. 저 땡땡이 숫자라는 거죠. 홀수꽃 숫자란다. 짝수 짝수 아니 올라 짝수 아니 올라. 반반이야. 아 짝수. 아. 러시아에서 짝수는 장례식을 위한 수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짝수로 꽃을 선물하면 선물이 아닌 저주의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야 손재다. 그치? 나 좀 잘하지. 잘했다. 만개꽃. 만개 어디서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실망하시면 안 되겠다. 저 다음 달에 친구 결혼하는데 어쩔 수 없다. 축하하잖아. 미안하다. 그건 축하잖아. 11만 원 줘 그럼. 두 개를 선물할 바엔 세 개를 사달라. 아 소! 아이 올리는 거? 응 소! 소똥에다가 던지는 거 애기 던지는 거. 소에 소가 너 그럼 진짜 너무 그럼 미안 아니 좀 그러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동물이나 이런 맞아. 것들이 신성시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이제 그들이 그거 똥만 그 배설물마저도 근데 왠지 오늘 보고 나서 다 믿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유가 나름 그럴싸해. 야 근데 나무 뭐였지? 아 근데 나무도 신기했어. 똑똑 부정타지 않으려면 나무에 노크한다. 세상은 넓고 미신은 많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세계 각국의 나라의 미신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양?
쪽에서도 이런 미신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토속신앙 이런 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한테 좋은 부분들은 하면 그게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고 나한테 나쁜 건 굳이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미신은 미신일 뿐. 미신일 뿐. 자, 그럼 다음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더 멋진, 더 다양한 자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는 피쳤어. Y! 피쳤어! 안녕! 아!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게 유식하겠다. 이거 나 빨간색 쓰려고 했는데 멈추게 하는 거야. 너 왜 빨간색 쓰면 안 되는지 알아? 진시황 옛날에 빨간색 독점하고 싶어서 빨간색 옷 입는 사람들을 사형시켰대. 하면 이제 오빠...